조남의 금강.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한 내장산. 전통미가 우러나오는 백제 가요. 소리의 고장. 화려하고 신명나는 장단. 호남 우도 농악의 자존심이 살아 숨쉬는 정읍으로 떠납니다. 전북 서남부에 위치한 정읍. 상쾌한 발걸음과 미소. 전통 소리를 배우고자 일찌감치 도착한 혜빈. 속속 도착하는 사람들. 주위를 둘러싼 내장산의 공기가 참 좋습니다. 프랑스 샹송보다 아리랑을 더 좋아하는 에바.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 소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읍에서 처음 찾아갈 곳은 시립박물관인데요. 그 전에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읍 와서 뭐 하러 온 줄 알죠?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소리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아, 그러면 그 나라마다 다 소리가 있는 거 알죠? 네. 또 나라 중에서도 지역마다 소리가 다 다른 거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읍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읍의 소리.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들어본 적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혜빈 씨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에바 씨는? 이상하게 갑자기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말 뭐? 이거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중에서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옛날 말. 1400년 전에 그 갑자기 어떤 아줌마 여인이 남편이 장사를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지. 그래서 너무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언덕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달이 높이 떴을 때 남편이 있는 곳까지 비춰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어기야 어강돌이 한번 외치고 정읍 소리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자, 네. 시작. 어기야 어강돌이. 자, 가볼게요. 소리 여행. 실기에 앞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은 필수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정읍의 소리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농악의 고장답게 농악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악은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할 때 치는 음악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박물관 안에는 정읍 소리에 기반이 된 민요와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고문서와 악기, 서책 등 소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리와 영상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정읍의 소리 문화를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읍 농악 발전에 기여한 것은 드넓은 호남 평해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와 1890년대 동학 농민혁명 영향이 컸는데요. 여러분은 농악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나요? 자, 여기 그 지금 장식물은 뭔지 알 수 있죠? 풍물놀이? 예,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서양에서 오케스트라는 누가 있어요? 지휘자가 있죠. 그럼 여기에도 지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휘자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맨 가운데 요 우리가 밖에서 본 꽹과리를 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쇠라 그래요. 화려하게 돌아가는 상모와 귓가에 울리는 청명한 소리. 신명나는 한판. 서로의 눈빛과 소리로 박자를 맞추고 음의 강약을 조절하는 농악. 이 소리를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 정읍농악을 배우러 오신 걸 일단은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아마 정읍농악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어려운데 정읍농악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한 한두 가락 정도까지만 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가락이 무지 많은데요. 일단은 아주 가장 배우기 쉬운 휘모리 가락부터 가르쳐드릴게요. 휘모리. 시작. 그 다음에 이쪽 넘어와서 손 넘어와서 그렇죠. 궁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죠? 네. 제일 쉬운 가락이야 이게. 제일 쉬운 가락이에요. 자, 우리 혼자 쳐볼까요? 하나가 빠졌죠? 또 하나 빠졌어요. 시작. 좋아요. 아, 그거예요. 그겁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기회차 까먹지 마시길.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쉽게 한국 전통 악기를 배우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 1번, 그냥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네. 이걸 그냥 1번으로 갈게요. 2번은 뭐냐면 앞에 떡 하나만 빠져요. 자, 이게 뭐예요? 궁. 이거 따. 그러면은 옛날에 단타를 배워봐서 거기서는 북을 배워봤는데 어떤 게 더 재밌었어요? 장구. 장구가 더 재밌었어요? 앞으로 장구를 배우고 싶어요. 1번 치고 2번 칠게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쭉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1번부터 갑니다. 시작.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정읍 농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유지화 명인입니다. 화려하고 신명나는 장단,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호남 우도 농악의 자존심. 농악을 치면 그 소리가 30리 밖까지 들린다란 말이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했던 우리의 전통 소리. 오래도록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을 제대로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죠? 내장산 케이블카 탑승권이 걸린 오늘의 미션. 속초 이불 입상을 찾아서 똑같은 자세로 사진 촬영하기. 오케이.
제일의 정자. 예쁘지? 녹두장군 전봉준, 그의 비문에 있는 시를 읽어주세요. 저 지금 케이블카 빨리 타야 되거든요. 다른 팀 다 출발한 것 같아서 저도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요, 빨리! 미션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뭐 가다가 표? 사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을 보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뭔가 관광지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맞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택시를 타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거든요. 택시를 잡읍시다. 또 택시도 안 와요, 이럴 때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미션을 통한 우리 문화유산 배우기.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실례지만 저 지금 이 장소를 찾고 있는데 모하리 석조 이불 입상. 저 이제 차 가는 쪽에서 반대쪽 우측쪽으로 가면 돼. 반대쪽,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뒤로. 뒤로, 이렇게? 뒤에. 네. 이불, 석조 이불 입상. 좀 지나. 우리 집에 가고 있다가 그 집 하나 하면 조금 나면 다리 있지, 다리. 다리. 다리에서 약 조금만 한 50m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디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거기 가면 다리도 있다고. 그 다리 지나가서 조금 더 가면 거기 저기라고 했어요. 200m라고 해요. 200m.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에바. 그런데 보물로 지정된 백제시대 불상이 두 개네요. 석조 이 불상은 이름 그대로 두 개의 석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찾았어. 여기까지 했어요. 찾았어. 이제 똑같은 자세로 사진 촬영하기. 근데 입상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세는 그냥 혼자 있는데 두 개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 서면서 지금은 완전 똑같았을 텐데 혼자 있어서 사람이 안 와요, 여기. 인적이 드문 곳이라 오가는 사람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에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소연은 피양정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이 정자는 자연을 벗삼아 쉼터로 사용하고자 지어진 정자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열이고 18 19 20 21 22 아, 드디어 찾았네. 전봉준 단소를 찾은 혜빈. 단소란 시신을 묻을 수 없는 경우 참배 공간으로 조성한 일종의 가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비문 중에서 과연 어떤 비문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한글로 쓰여진 비문 찾았네요.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전주고부 녹두새야 어서 바삐 날아가라. 미션 성공했습니다. 저 미션 성공한 거 맞나요? 네네. 드디어 비문 읽기에 성공한 혜빈. 미션 성공입니다. 저 기둥은 새야 봤는데 저 생각에는 28개인 것 같아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소연 역시 미션 성공. 대빈과 소연이 성공을 거두는 동안 제작진과 함께 셀카에 도전하는 에바. 에바도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고 미션 성공.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애쓴 사람에게 탑승권을 드립니다. 네, 제가 1등했어요. 단풍이 지면 더 아름답겠지만 초록의 내장산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탐방 안내소부터 연자봉 중턱 전망대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약 300m 거리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조금 긴장돼요. 높이 있어서. 최고봉인 신선봉을 비롯하여 장군봉, 설해봉까지 9개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밑에 호수인가 봐요. 있는 것 같고. 저 아래 호수까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내장산 하면 천년 고찰, 내장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는 내장산은 참으로 운치 있는데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화재로 소실과 중창을 거듭한 내장사. 지난 2012년 대웅전의 불상과 불화 등이 모두 불에 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소실된 정각들이 모두 복원이 됐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접할 수 있어 더욱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걸었는데 그래도 언니랑 같이 걸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산을 내려오며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세 사람. 미션 했을 때 그 입상 찾아야 됐었는데 사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떠왔는데 계속 기다려서 조금 힘들었지만 뭐 그래도 좋았어요. 내장산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많이 걷고 많이 보고 그러고 나니 많이 배가 고픕니다. 정읍의 별미 맛보고 가야겠죠? 저는 아무래도 정읍의 소리, 풍물놀이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고요.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 저한테는 하나의 좀 깊은 의미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처럼 문화유산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